여기 새로 창업하실 때 네.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2,500만 원 들었어요. 제가 여기를 인수한 이유는 권리금을 마련했어요. 월세, 고정 지출까지 다 포함해서 순수익이 1호점은 1,000만 원, 2호점은 1,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년에 2억치 그런 것인 거죠? 네. 이번에 천장 누수가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시중에 재테크를 했을 때 30, 40% 나오는 아이템이 뭐가 있어? 제가 생각하는 건 고시원밖에 없었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입주하시는 분이 이불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거 싸가지고 제가 차가 없어서 네. 저는 이렇게 들고 그냥 지하철 타요. 제가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좀 가벼운 걸로. 아, 네. 아, 네. 아니, 무거운 거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 짐이 많은 줄 아시고 어떻게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주부이고요. 남편 내조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엄마인 아주 평범한 K주부입니다. 이제 일도 하는 워킹맘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촬영도 와주시고 저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뭐 보여드릴 건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긴데 아. 일단 오면 도시가스 뭐 왔네요. 원래 이불을 제공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집에 있는 거 깨끗하게 세탁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구매를 하고요. 이제 추우니까 집에 조금 도톰한 거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 4층 건물이 4층이거든요.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힘드실까봐 이런 문구를 이렇게 올렸어요. 계단 오르고.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네. 아, 지금 여기 4층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4층 전체. 네. 여긴 사무실인가요? 네, 사무실인데요. 지금 거의 창고 수준이고요. 고시원 관리에 필요한 자재랑 도구, 그리고 뭐 라면 여기 쌓여있고. 네. 원장님, 고시원을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전공이 피아노여서 그냥 되게 바빴어요. 하루 종일 레슨하고 반주하고 연주하고 연습하고 또 우리 아이 케어하고 되게 바빴는데 비대면 시대가 오니까 갑자기 일이 뚝 끊긴 거예요. 물론 다른 소상공인분들도 많은 피해를 봤지만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연주인들, 그리고 뭐 음악미술, 공연 다 올 수도 되었어요.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노니까 막 우울감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채널 막 보다가 어느 40대 평범한 주부님께서 고시원 창업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올라온 채널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어요. 공감한 거에서 끝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뭐 책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고시원 창업을 하게 되었고 막상 해보니까 적성에도 맞고 재미도 있고 돈도 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고시원 방을 청소를 하는데요. 어머나 누가 우리 개업소 이거 정말 처음이야. 어머 이거 리얼이다. 어머 누군지 알거든요. 제 지인 원장님 이거 진짜 리얼 이거 생 리얼 이건 어머나 원장님 감사합니다. 한번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 어머 이거 어느 분이 주신 건가요? 오픈하우스 경찰병원 역점의 방원장님이에요. 방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리얼이다. 여기도 화분 있어요. 돈이 되는 탐구생활에서 화분 하나 보내주셨어요. 지나갈 때마다 센서등을 켜줘요.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이런 희락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어락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여기가 오늘 입주하실 분 방이에요. 기존에 있는 널빤지 책상을 철거를 하고 방이 협소하다 보니까 작은 책상으로 의자도 접이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원룸형 방이고요. 여긴 주방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닥 뜯고 도배도 직접 하고 있어요. 아, 셀프 인테리어. 네, 셀프 인테리어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게 어디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싼가요? 그럼요. 이거 비교가 안 되고요. 도배만 하더라도 업체를 부르면 이 조그만 방 하나에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마른 벽지 사서 풀 발라서 하면 2만 원. 풀 바른 벽지 사서 하면 5만 원. 그러니까 업체 맡기면 12만 원, 우리가 하면 2만 원. 어, 인건비가 1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네요. 네. 주방은 아직 청소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공되는 부분이 쌀. 여기 다 이제 고칠 거예요. 저 아직 인수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한 달이 아직 덜 됐어요. 지금 단장 중에 있어요. 여기 라면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 뭐, 기본적인 식기를 제공하고, 김치냉장고에 김치 있고요. 그리고 원두커피 머신이 인수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원두커피 계속 채워드리고 있어요. 고시원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는 고시원은 단계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실일 경우에가 최대 매출이에요. 그거보다 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시원은 순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뭐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물론 많이 투자해서 이쁘면 좋죠. 더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그리고 만약에 지출을 많이 하면 그 몫은 다 입주자들 몫이기 때문에 입주자분들께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 고시원을 두 개 더 영업을 하셨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 두 개의 영업점은 그 각각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매출은 두 군데 다 2천만 원이었고 월세 고정 지출까지 다 포함해서 순수익이 1호점은 1천만 원, 2호점은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1년에 2억씩 그럼 네. 버신 거네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어? 고시원하면 다 이렇게 버나 보다.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자에 따라 다르고요. 예, 요즘 고시원 영상에서 제가 공감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 2, 3회 출근하고 1,000만 원 벌어요. 주 1회 출근하고 1,000만 원 벌어요.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공감을 못하는 게 저는 매일 나와요. 고시원에 머물러서 청소하는 시간도 2, 3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6시간. 초창기니까 인테리어 할 게 많아서 주말은 하루 종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운영자에 따라 순수익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네. 매출이 그만큼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총무님 없고 그 어떤 인력업체는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저희 부부가 다 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보시면 이 고시원들의 특징은 분리수거를 잘 안 해주세요. 이런 스트로도 분리수 이거 일회용품은 재활용품이 아닌데 이런 거 그냥 제가 해드려요. 이게 며칠 쌓인 쓰레기인가요? 어제 6시에 퇴근했으니까 18시간 만에 나온 쓰레기네요. 쓰레기 봉투값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아, 제가 근데 여기서 또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빈병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거 팔아요.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나와요. 꼭 있으시더라고. 소주 일회용품은 네, 이 정도 나왔네요. 입주자분들 택배까지 네. 직접 다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바닥에 있으니까 여기 택배 선반함을 설치할 건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선반에 놓을 거예요. 이번에 천장 누수가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천장을 뚫어서 우리 남편이 해결을 했어요. 뚫은 천장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남편이 잘라서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진짜 맥가이버. 우리 남편 없었으면 고시원 운영 못해요. 서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네. 여기 새로 창업하실 때 네.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2,5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비용도 500만 원 들었고 여기는 최소 창업 비용으로 창업을 했어요. 제가 여기를 인수한 이유는 권리금이 저렴했어요. 왜냐면 권리금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돌려줘요. 권리금도 괜찮아서 인수를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싼 매물은 무조건 인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인수하고 나니까 누수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싼 데로 이유가 있어요. 낮에는 제가 쓰레기 좀 치우고 청소해놓으면 이제 우리 남편은 시설 보수하고 고치고 이거 이런 것들 봐봐. 누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해결을 했어요. 이제 깨끗하게 페인트 칠할 거예요. 고시원 오면 주방에 와서 비품 챙기고 쌀이랑 라면 이런 거 가득 채워놓거든요. 근데 많이 안 드세요. 그러면 이런 비품 값도 꽤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20kg짜리 한 달에 두 개 정도 소모가 되고요. 라면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꽉꽉 채워놔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여기 방이 총 몇 개예요? 총 42개 방이 있고요. 22개가 원룸형 방, 20개가 미니룸형 방으로 되어 있는 혼합형 고시원입니다. 그 월세를
총 얼마 정도 받고 계신 거예요? 전 원장님이 내주신 매출은요, 1,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인수하면서 단장하고 월 입실료를 인상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최대 매출이 1,700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임차료는 네. 지금 부가세 다 포함해서 735만 원 내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 10만 원은 별도. 그래서 총 745만 원 내고 있고요. 여기는 은근히 어르신들이 많고요. 어르신들은 허름하더라도 기존에 익숙한 편안함이 좋지 생소함이 싫으신 거예요. 제가 다 식기를 채워놨는데 그 전에 허름한 식기들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다 버리고 이렇게 사다 놨는데 누구 허락받고 동의받고 교체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마상을 입었는데 제가 꾸준히 청소하고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시고 또 감동하셔서 이렇게 음료수라도 하나씩 주고 가세요. 아 진짜 이건 적성에 맞아야 하는 일인 맞아요. 것 같아요. 여기 신발장은 네. 네. 색깔이 다른데 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기존에 하얀 건데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은 되게 지저분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 다 띄고 요거 띄고 이렇게 남편 작품이에요. 이렇게 다 시트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박이죠 우리 남편. 이런 디테일이 고시원 운영의 비법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깨끗하면 더 좋아하시니까. 원장님은 총 몇 년을 하신 거예요? 20년 12월부터 했으니까 22개월 됐어요.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다 하신 적이 있나요? 힘든 부분은 초창기에는 그게 있었어요. 미납자분들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아니 왜 돈을 안 줄까? 왜 월세를 안 내지? 근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더 죄송해하면서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주시더라고요. 미납자는 그냥 힘든 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못 받으셨어요? 4개월 분을 못 받았네요. CCTV를 보니까 짐 싸서 아침에 몰래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 나가시는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나중에 드려봤어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죄짓고는 못 사는데 사람은. 근데 본인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잘 살길 바랄게요.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아요. 도주는. 근데 그거 멘탈 감당 안 되면 이거 못해. 원장님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도 추석에도 명절에도 또 크리스마스에도 365일 중에 365일 다 나왔고요. 아들이랑 놀아주실 시간이 네. 많이 없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기특한 게 항상 학교할 때도 전화하고 학원도 버스 타고 혼자 다녀요. 5학년인데 집에서 학원 가방 챙겨서 혼자 스스로 버스 타고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제 고시원 하시면서 오토로 돌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오토로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고시원마다 전 원장님께서 다 청소업체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청소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청소업체도 맡기지 않고 아무래도 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고시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수익률 따지면 여러 개 운영해서 오토로 돌려서 그러면 수익률은 최고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 두 개 정도를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그게 제 마음이 편해요. 일단 이것은 쓰레기 버리고 아, 내 고무장갑 아. 엄청 바쁘시네요.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할 일이 많아요. 방이 42개잖아요. 네. 42가구를 관리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시원 운영은 난 뒤치다꺼리 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거를 하시는 게 고시원 운영이에요. 여기서는 세면대나 뭐 변기가 막혀도 다 뚫어줘야 돼요. 그냥 재밌게 재밌게 하면 돈이 되고 수입이 되고.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네네. 고시원이 네네. 뭐 원장님 없이도 다 돌아간다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와보니까 네네. 엄청 고군분투를 하고 계세요. 수익을 많이 내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냥 편하게 전문 인테리어 업체 쓰시고 더 예쁘게 하셔도 돼요. 장점은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예쁜데 단점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창기라서 준비하실 게 많은데. 네, 다 택배로 하는데. 지금은 뭐 하시는 건가요? 그 빈방 장판 너무 오래돼서 다 뜯어냈어요. 도배를 막 했어요. 여기 우리 남편이 천장까지 다 도배를 했어요. 아이고. 이제 이런 거를 붙일 거예요. 이런 어떤 가정집에 있는 노란 장판이 막 울고 있었어요. 아 저기 저쪽에 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테두리에는 이제 걸레바지 이런 거 붙여야 되고. 어, 전화가 오네요. 남편인가? 어, 정우야. 엄마 어디에요? 엄마 고시원이에요. 나 학교 끝났어요. 학교 끝났어? 우리 아들? 네. 어, 영어학원 숙제했어요? 네. 어, 저 학교도 갈 거야? 시다와 영어학원 갈게요. 아, 정우 잘 갈 수 있지? 네. 아, 사랑해. 준호야. 이게 학교 끝났다고 전화 와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엄마한테 뭐 끝났다고 전화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 칭찬할 거 하나. 아직까지 존댓말 써요. 어, 네. 아, 그러네요. 네. 반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 존댓말 쓰는 어린이입니다. 네, 그냥 가끔 본인이 화가 쌓인 걸 저한테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존댓말 쓰더라고요. 네, 착한 아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옥상인데요. 옥상 누수 공사를 했어요. 누수 공사만 한 73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엄청 손해 아닌가요? 근데 그거 알고 한 거니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누수가 있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알았고 그래서 공사해 주세요 하니까 건물주 분께서 그거 고쳐가면서 영업하세요 그러셨어요. 그거를 싫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도 좋은 조건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정도는 그냥 누수 공사하면서 운영을 해보려고요. 네, 내가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도 뭐 이렇게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입지가 지하철역에서 정말 도보 1분 거리예요. 위치가 너무너무 좋았고 일단 근처에 고시원이 별로 없었고 고시원 시장이 갑자기 레드오션이 됐어요. 너무 비싸졌고 고시원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셔서 고시원 가격이 정말 올랐거든요. 2년 전만 하더라도 고시원은 2억 미만으로도 창업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고시원 시장 가격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관리소장님. 관리소장님 계셨네요. 저쪽으로 나가면 바로 지하철역 아닌가요? 네, 지하철역 1분 거리고요. 네, 그리고 뭐 다이소도 있고 큰 대형 할인마트도 있고 저희 고시원이 4층인데 4층인데요. 여기 1층에 식당, 여기 중국집도 있고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끔 캔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고 고시원 일하는 거는 빨리 일만 하고 집에 가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오래 안 쉬어요. 얼른 사서 들어가서 마시면서 얘기하고 빨리 일을 끝내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쉬죠. 집에 가서 남편이랑 꼭 맥주 한 잔을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 앞으로 고시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통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부부는 고시원이라는 너무 좋아요.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일단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감되고 제가 속상한 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부부가 운영하기에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시원의 장단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고시원 사업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업이에요. 장점 너무 많죠. 일단 돈이 되고요. 수익률이요. 최고예요. 저는 이전에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조그만 아파트 10평짜리 거기에 월세로 7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 3억 3천에 그거를 매각하고 고시원 창업을 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버실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3억 3천에 대한 수익률이 1000만 원이면 30% 40% 나오는 거거든요. 시중에 재테크를 했을 때 3, 40% 나오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고시원밖에 없었고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하루 종일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아직도 사람과 이별하는 게 너무 슬퍼요. 저는 1년 거주하고 어느 분이 나가신대요. 왜냐하면 직장이 더 좋은 데로 되셔가지고 너무 그분께 축하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어,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과 이별하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업이에요. 아, 그러면 그 이... 그래야지. 정우야! 어, 나 이제 영어학원 갈게요. 아, 우리 아들 잘 다녀와. 사랑해. 네. 아. 아들이 너무 아들. 귀여워요. 네, 아직 애기예요. 5학년인데. 저희 조카도 비슷하거든요, 나이가. 근데 엄청 까불어요. 삼촌을. 까불어요, 저희도. 삼촌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우리 아들도 까불어요. 아우, 장난 많이 쳐요. 고시원을 업으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이 되는 말, 좀 해주시자면요.
저 사실 22개월 차 고시원장이에요. 그렇게 베테랑도 아니고 엄청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작은 저의 그 경험담 정도인데 감히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막상 인수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이건 다른 세계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뭐 배신당한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일단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더 많아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얻어지는 건 없고요. 저는 헛된 노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고시원 창업을 계획을 하셨다면 오토 시스템, 무인화 시스템보다는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고시원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셨으면 그런 걸 추천해드려요. 아니 저 고시원 운영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촬영 오셨어. 우리 입주자분.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땀만 났네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민원 컴플레인. 근데 이런 민원이 저는 힘들지 않아요. 아, 그랬구나.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죠. 이런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데 앞으로 다음 고시원 또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내방역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안정화되면 3개월에서 6개월 그 안으로 2호점 또 창업할 예정이고요. 3개 이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제가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냥 두 개를 운영할 거예요. 오토 시스템 아니고 제가 직접 2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랑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인터뷰 채널 PD님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한낱 고시원장인데 저 이렇게 저의 일과를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누가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주시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인터뷰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정말 PD님 너무너무 좋으세요. 정말 인터뷰 채널 너무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호점 오픈하실 때 한번 놀러 갔다. 꼭 오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